아, 여러분, 지금이 그 일요일 오후 4시 3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잠깐만요.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들어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도들을 유시하여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하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래 말하는 말을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바는 이북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정부통령 선거를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선거로 있는 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미 이기붕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넷째는 내가 이미 합의를 둔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책임질 대안을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사태를 당해서 내가 굳게 결심한 바이니 나의 뜻을 사랑하는 모든 동포들이 양해해 주어서 이제부터는 다 각각 자기들이 맡은 바를 해나가며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모든 사람들이 힘써 주기를 내가 사랑하는 남녀 애국 동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이런 담화를 냈습니다. 담화를 냈는데, 언제든 자기는 물러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꼭 이렇게 국민이 원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이 계속 하라리면 뭐 늙어 죽을 때까지도 하겠네. 이런 건좀 좋지 않다는 얘기고, 이승만이 이를 낭독하는 육성이 담긴 영상. 이승만은 이와 같은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당시 국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김선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말이 국민이 원하니까 사퇴를 한다는 것인지, 만약 국민이 원한다면 사퇴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회가 대통령의 하야를 확인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예, 참, 갑론을 박 끝에 국회 시국대책위원회는 미리 준비해둔 시국수습 대책에 대통령 하야 문제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국회는 담화문이 발표된 그날 오후 3시 시국수습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함에 따라 다음날 이승만이 국회에 제출한 사임서를 즉시 수리할 수 있었다. 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으니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게 당연한 일이며 애초에 집권 여당과 측근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 이승만 자신이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데 그러나 당시 하야를 눈앞에 두고 이승만은 완강히 하야를 거부했단 말이 있다. 이는 고령에 따른 정신적 기복이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이제 대통령을 내놓고 대통령을 하야하고 이화장에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손짓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네요. 요 옆에 군인 모자를 쓴 거는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대통령을 호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군이 나왔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만수무강의 벽보를 이화장 앞에 붙이는 대학생들. 니 박사 하야 만수무강. 1960년 4월 28일 아침 이승만은 경무대를 떠나 자신의 사전 이화장으로 돌아갔고 시민들은 이를 환영했다. 이화장으로 돌아가는 4월 28일 경무대 반대를 떠나
서울시내 낙산 밑에 있는 이 과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박사는 11년 8개월 동안을 대통령으로서 직무대에 머무르는데 이 과장은 이 박사가 해. 그래서 이제 하와이 망명과 사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와이를 왜 하와이를 피신시켰냐면 그 허정이가 과도 정부를 이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면 정부가 윤보선과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은 본격적으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죄악을 추궁할 것 같고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그럴 정국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말고 그런 꼴을 당하지 말고 미국으로 가셔. 잠깐 미국에 가서 피신했어라. 이렇게 해서 이저 허정이가 피신시켰다고 봅니다. 1962년 하와이 요양병원에서의 이승만 전 대통령 부부. 그렇습니다. 이후 한 달간 이 과정에서 거주하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용돈이나 주며 지내다가 1960년 5월 20, 근데 이걸 봅시다. 이승만이는 그래도 그 글로벌한 학력을 지니고, 뭐,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워싱턴대, 이런 데 수학을 했고, 거기서 또 석사, 박사까지 받은, 정말 보기 드문, 이 이승만이는 고정임금 시대 사람이잖아요. 고정임금 시대에 벌써 그렇게 그 글로벌한 학력을 갖췄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이미 첫 단추부터 잘 낀 겁니다. 초대 대통령부터 그 화려한 학력을 지닌 그런 그 사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한 대 반해서 북한은 어땠나요? 요즘에 그 CIA 문건도 나오잖아요. 그 CIA 문건이라는 게 다 그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김일성이는 가짜 김일성이다. 진짜 김일성이는 따로 있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이는 그건 김성주다. 마적질을 했다. 만주에서 마적질을 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CIA 문건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비교해 봅시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봅시다. 지금도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경제력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번영과 그거를 자유와 번영을 이루고 있는데 북한은 폐쇄와 굶어 죽는 그런 경황에 다다랐잖아요. 거기다가 엄청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초대 김일성부터가 마적질하던 놈, 중학교 중퇴자, 마적질하고 다니면서 사람도 살인을 저지르고 이랬던 놈, 그런 놈을 최고 지도자로 앉힌 게 바로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와 비교해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승만도 뭐 독재 정치를 했으니 어쨌니 이렇게 비난은 받지만 그래도 북한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죠. 이런 걸 봐서라도 어느 쪽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내가 이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내 참 국사 교과서에 이승만이가 독재자라고 이렇게 나왔던 건 아니고 독재 정치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고 이후 한 달간 이 과정에서 거주하면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용돈이나 주며 지내다가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승만은 자신이 과거 오랫동안 한동안 활동한 하와이에서 옛 동지들을 만나고 좀 쉬다가 귀국할 예정이 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허정은 재입국을 불허했고 그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도 귀국을 계속 거절당했다. 허정.
허정이가 재입국을 불허했다는 얘기입니다. 허정이가 그 이승만 추종자였었거든요. 그 허정이가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학창시절부터 이승만이를 추종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승만이를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와봐야, 다음에 어떤 정권, 다음에 뭐 장면 윤보선 정권이 들었었는데, 윤보선 장면이 들었으면, 그런 정보가 들었으면 반드시 이승만이를 단죄하려고 할 것이다. 반드시 이승만이를 재판해가지고 감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재입국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승만 자신을 위해서 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거부했던 거죠. 결국 1964년 6월 말 갑작스런 급성 위장 출혈로 쓰러진 후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그러니까 0시 35분이니까 그 아주 새벽 12시 35분 하와이 마우날라리 양로병원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쳤다. 이때 남긴 마지막 기도와 유언은 이렇다. 유언을 남길 무렵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때 90이라면 말이죠. 그때 당시 90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100살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사니까 이승만이가 말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너무 늙어가지고. 또 목이 잠겨가지고. 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인용했다. 기도.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이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하여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였. 이승만이가 이런 마지막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다. 너무 늙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없다. 나는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가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앞날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을 계속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라는 겁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골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이승만의 유언 듣던 겁니다. 7월 21일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에서 연결식이 거행되었다. 이제 이승만이는 이 세상을 하지겠습니다. 이승만이는 정말 비난을 받던 찬사를 받던 간에 어쨌든 우리 민족의 커다란 별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북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에는 초대 김일성이가 마적질했었지. 응? 중학교 중퇴자지. 돌아다니면서 마적질하다가 살인을 저질렀지. 이랬던 놈이 북한에 들어와서 남의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통치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버드대, 조지 워싱턴대, 프린스턴대 석사 박사. 거기다가 왕의, 조선시대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 어느 체제가 더 정당성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UN에서 초창기에 뭐라고 UN에서 결정이 난 줄 아십니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UN에서 결의가 났던 거예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은 불법인 겁니다. 불법. 유엔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불법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승만이가 죽고 이승만이 유해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장례를 치른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모습도 보이네요. 예, 유해를 실은 비행기가 이제 도착되고 있는 겁니다. 반공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쳤던 전 대통령 우남 7월 19일 이영만리 하와이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박사 이유키는 지난 23일 생전에 그리던 조국당에 말없이 반국했는데 이날 공항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효상 국회의장, 조진만 대법원장, 정일권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외교사절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와 21발의 조포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쾌는 경건하게 군구도 했습니다. 이승만의 유해가 이제 옮겨지는 그런 장면이죠. 박정희 대통령도 나왔네요. 이게 정일권, 또 정일권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에서 연결식이 거행되었다. 이후 이승만의 유해는 전두환 미군 사령관이자 친우였던 벤플리트 장군이 마련한 특별기로 한국에 이송된 후 상군 의장대에 의해 운구되어 가족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7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말이 가족장이지 시신 운구부터 군부대가 한 거 자체가 거의 국민장 수준이고 국영원 인파도 국민장 수준이 된다. 5년 뒤 영친왕 서거 때도 재현된다. 이 가족장으로 치러졌다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말이 가족 무슨 가족장에 이 대통령까지 나왔고 상군 의장대 군악대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가족장인지 국민장이나 국장이 버금가는 그런 장례식이었다 그죠. 사실상 국장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조사를 짓고 국무총리 정일권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낭독하겠다. 이 정일권이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육군참모총장을 지냈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 조사. 조국 독립운동의 원훈이요 초대 건국 대통령이신 고 우남 이승만 박사 영전에 정성껏 분향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삼가 조의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대 한마디로 끊어 파란만장은 기관 일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지은 겁니다. 이 지어서 그런 겁니다. 조국 독립의 원훈이요 초대 건국 대통령이신 고 우남 이승만 박사 영전에 정성껏 분향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삼가 조의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대 한마디로 끊어
파란만장의 기구한 일생이었습니다. 과연 역사를 해치고 나타나 자기 몸소 역사를 짓고 또 역사 위에 숱한 교훈을 남기고 가신 조국 근대화의 상징적 존재로서 박사께서는 이제 모든 영역의 진세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생전의 일동일정이 범인 용부와 같지 아니하여 실로 조국의 명함과 민족의 안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던 세계적 인물이었으므로 박사의 최후조차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이 이같이 심대한 것임을 외면할 길이 없습니다. 일찍이 대한제국의 국운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용감히 뛰쳐나서 조국의 개화와 반제국주의 투쟁을 감행하던 날 몸을 철새로 묶고 발길을 형구로 가로막던 것은 오히려 선구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특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의 침략에 적혀 해외의 망명생활 30여 성상에 문자 그대로 혹은 바람을 씹고 이슬 위에 잠잠해서 동분서주로 쉴 날이 없었고 또 혹은 섭 위에 누워 쓸개를 씹으면서 조국 광복을 맹세하고 원하던 것도 그 또한 혁명화만이 맛볼 수 있는 명예로운 향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70노구를 광복된 조국에 돌아와 그나마 분단된 국토 위에서 안으로는 사상의 혼란과 밖으로는 국제의 알력 속에서도 만난을 해치고 새나라를 세워 민족과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여 민주한국독립사의 제1장을 장식한 것이야말로 오직 건국인만이 기록할 수 있는 불의 근문자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박사께서는 선구자로 혁명화로 건국인으로 다만 조국의 개화 조국의 독립도 조국의 발전만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즐거움으로 여겼고 또 헌신의 성과를 스스로 거두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견제하신 민족정기에 입각하여 항일 반공의 뚜렷한 정치 노선을 신조로 부동자세를 취해왔거니와 그것은 어디까지나 박사의 국가적 경륜이었고 또 그 중에서도 평화선의 설정, 반공포로의 석방 등은 세계를 놀라게 한 정치적 과단력의 역사적 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 12년이 종말에 이르러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이른바 정치적 과오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쓰라린 기록이야말로 박사의 현명을 어지럽게 한 간신배들이 가정한 소치였을 망정 구경에는 박사의 일생에 씻지 못할 오점이 되었던 것을 통탄해 마지 못하는 바입니다. 간신배들의 소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떠나는 사람을 마지막 하늘나라로 보내는 사람을 뭐 야박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신배들이 밑에 간신배들이 저질러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몰랐어도 죄다 이런 얘기예요. 몰랐으면 이게 직무유기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보면 그것이 결코 박사의 민족을 위한 생애 중에 어느 일부분일 망정 전체가 아닌 것이요. 또 외부적인 실정 책임으로서 박사의 내면적인 애국정신을 말살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또 일찍이 말씀하신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는 귀국일성은 오늘도 이 나라 국민들에게 들려주시는 최후의 유언과 같이 받아들여 민족 사월의 잠언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사께서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 비극의 준공이었던 것을 헤아리면 충심으로 뜨거운 눈물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그보다는 조국의 헌정사에 최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존재가 되심으로써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위인이란 거룩한 명예를 되살리고 민족적으로는 다시 이 땅에 4.19나 5.16 같은 역사적 고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살펴 자주독립정신과 반공투쟁을 위한 선구자로서 길이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승만 박사가 돌아가시고 그 프란체스카 있잖아요. 아내 프란체스카는 이제 본국으로 갔습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죽고 우리나라가 특별 여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 프란체스카 여사를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본국에 가서 한 5년 동안 생활했다 그래요. 본국에 가서 한 5년간 생활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도 외교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사가 한국 대사가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사는 집에 찾아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여러 가지 주의를 줬다 그래요.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 옆에서 가까이 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경계하라. 여기도 이 오스트리아도 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을 수가 있다. 그리고 북한과 연관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활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니까 특별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절을 베풀고 가까이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항시 조심해라 이렇게 주의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한 5년 동안 생활했어요. 5년 동안 생활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연금이란 게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도 대통령을 그만두면 국가에서 받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박 대통령 때 영부인에 대한 특별 무슨 법을 만들었다래요.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가 힘을 쏟아가지고 그 프란체스카를 도로 이 한국으로 모셔오는 그렇게 귀국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이박 대통령 때 정기적으로 이 연금을 줬다고 합니다. 이제 봉급식으로.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특별히 이제 무슨 법 같은 걸 만들어서 가지고 그게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그렇게 환대를 한 것이요. 그런 법을 만들고 한게 박정희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프란체스카를 도로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한게 박정희 정권이었다고 하죠.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박사로 하여금 그토록 오매불망하시는 고국당에서 임종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이억의 쓸쓸한 해변에서 고독하게 최후를 마치게 한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박사에 대한 영원한 경의로 그 유택을 국립묘지에서 가장 길지를 택하여 유해를 안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전에 손수 창군하시고 또 그들로서 공산 침략을 격파하여 세계의 이름을 날렸던 바로 그 국군 장병들의 영령들과 함께 길이 이 나라의 수호신 되셔서 민족의 단안한 앞길을 열어주시는 힘이 되실 것을 믿고 삼가 두 손을 모아 명복을 비는 동시에 유가족 위에 신의 가호가 같이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잠들 수 있는 영원히 잠들 수 있는 집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집은 이승만 대통령 당신이 공산주의와 맞서서 나라를 지켰던 그런 그 장병들을 굽어보는 그런 자리에 당신을 모시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마지막 왕인 순종과 겨우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임금이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이었잖아요. 순종임금과 이승만이가 한살 차이뿐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은 3월 25일생이라 순종이 태어난 지 1년하고 하루 뒤에 이제 이승만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조선의 왕과와 비교했을 때는 익종, 철종, 흥선대원군과 형제뻘이었다. 세명다 이승만이 34촌 형이며 이승만보다 익종이 66년, 철종이 44년, 흥선대원군이 54년 연장자다. 이승만은 내가 그렇잖아요. 이승만은 조선시대 왕가의 혈통자였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양녕대군의 16대 손, 이성계의 18대 손입니다. 이승만이가. 무의공 이순신의 직계 후손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무의공 이순신의 반계 10대 손이다. 둘다 양녕대군이 둘째 서자 장평부종 이훈의 후손은 맞지만 그의 아들 대에서 갈라졌다. 이승만은 1912년 집필한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서 배제학당을 다니던 중
서재필이 영향을 받아 일본의 아시아주의 경도 되었고 자신을 비롯한 배재학당 출신이 박영효계 친일파와 손잡은 것을 불행한 연결이라고 표현하며 독립협회 활동의 과오를 인정하였다. 이승만은 추록한 1904년을 기점으로 일본관이 지일에서 반일로 바뀌었다. 이승만이가 고종임금 시절에 이 고종폐위를 주장했다고 했잖아요. 이승만이가 고종임금 시대에 고종폐위를 주장할 때 고종임금의 나이가 46살 뿐이 안 됐던 겁니다. 46살이면 뭐 지금 46살이라고 해보시오.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때 고종임금 나이가 46살 뿐이 안 됐는데 정작 그때 이승만은 고종폐위를 주장했다는 거죠. 근데 46살 뿐이 안 된 그 고종임금을 폐위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이승만이는 정작 73살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게 늙어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프린스턴 총장이 훗날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행정학자로도 유명한 우드로 윌슨이었다 이런 얘기고 그의 박사 논문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다. 인터넷에서 PDF로 다운받아 볼 수도 있다. 이승만이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이라는 그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승만이가 쓴 논문을 지금도 인터넷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한편 외국인 한국인 최초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서재필이며 이승만은 인문학 분야에서 최초이다. 한국인 최초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서재필이며 이승만은 인문학 분야에서 최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재필이는 워싱턴 그 대학에 워싱턴 대학을 졸업했고 세균학 전공이었는데 이승만은 이제 철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나왔죠. 정치 철학 이런 걸 했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서재필이가 박사라고 나왔는데 어떤 그 자료를 보면 서재필이는 박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닥터 서재필이가 의사거든. 이 닥터를 박사라고 그 뭐 잘못 오역을 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긴 거다 이런 뭐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것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 서재필이는 박사가 아니고 그냥 닥터 서재필이라고 돼 있는 걸 그거를 잘못 박사로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 전 이승만은 아들이 도미에 반대했던 첫째 아내와 크게 다퉜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 수감 당시만 해도 아내와 사이가 좋았으나 이때의 다툼과 이승만 자신이 책임이 컸던 아들의 사망으로 인해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지게 된다.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다른 어느 대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번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가 해외 활동을 하면서 그 프란체스카라는 여성한테 이 마음을 정을 쏟는 바람에 아주 이 조강지처는 정말 개밥에 도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승만은 광복 전까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미국으로도 귀화하지 않고 무국적자로 살았다. 때문에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갈 때 별도로 미 국무부에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는 이를 감수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독립할 때까지 국적을 그대로 일본이나 뭐 중국, 미국으로 국적을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오래 생활했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참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미국 당연히 그 미국 국적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로 생활에 편리할 텐데 무국적자로 있으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겁니다. 미국 조선 국적이 조선인데 조선이란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적이 없는 사람이죠. 무국적자. 그러니까 무국적자로 미국에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그 불편함이 많겠어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첫 국무회의에 국무총리 이동인은 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을 가지고 이승만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 위임통치안은 안창호의 대한인 국민회와도 협의를 거친 것이었고 이승만뿐만 아니라 안창호, 김규식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던 구상이었다. 이 위임통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이 비난은,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더니, 이승만이는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승만이를 이제 비난, 이것 때문에 비난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그 이승만이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청원하는 문제 때문에 이승만이를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 이승만이가 이렇게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안을 내려고 했던 거는 이승만 한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안창호도 그 이승만의 생각에 찬성한 거고, 안창호뿐만이 아니라 김규식, 안창호, 김규식 뭐 이런 다른 여러 독립운동가들도 그런 이승만의 생각을 찬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승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승만이가 그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승만이가 그런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비난할 일이 못 된다. 만약에 이승만이 생각대로 조선이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받았더라면은 아마 분단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고 윌리엄 보드윅은 이승만의 친구이며 4.19 혁명 후 하와이로 망명한 이승만과 이웃 사촌으로 교류하였고 그의 영결식장에 참석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 있고. 전날 저녁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한 프란체스카는 이 신문을 스크랩에 그에게 전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는 내 전번 시간에도 했잖아요. 이때 제네바에는 이승만처럼 타식민 집에서 독립하려는 여러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의 집결해 있는 상태였다. 이승만과 그 전날 인터뷰한 알리 엘 카이아티는 터키 출신의 저명한 학자였고, 이들은 중동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의 길을 모색 중이었다. 그래서 아마 약소국의 대변인으로 온 이승만과도 동병상련인 처지라 여러모로 호의를 가지고 기사를 실어줬을 가능성이 크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제주 4.3 사건은 반란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분명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하나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알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부에서 갑자기 제주도로 내려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제주 4.3 사건도 이 제주 4.3 사건을 가지고도 이승만이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비난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비난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비난을 할 것을 비난해야지. 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비난은 안 되는 거죠. 어? 그런 사람은 북으로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왔고 그래서 이승만이 새벽에 그 맥아더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여기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이승만이 이때 맥아더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교차 검증으로 일치하는 사실인데 그 뒤는 기록이 좀 갈린다. 이승만의 아내인 프란체스카의 당시 일기에는 맥아더에게 저런 얘기를 한 걸로 나왔고 무초대사의 기록에는 이승만이 맥아더와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다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무기를 빨리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나온다.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부관과 통화한 뒤 끊고 무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프란체스카는 미처 모르고 계속 맥아더와 통화한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몰래 도망갔다고 비난하거나 런승만이라며 조롱하기도 한다. 물론 이승만이 피난을 갈 때 제대로 국회에 알리지 못하고 간 것은 잘못한 점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강료들이 여러 차례 피난 권유가 있었음에도 27일 새벽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순간에 피난을 간 것을 보면 그가 악의를 갖고 서울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기는 힘들다. 만약 그랬다면 전날인 26일에 진작에 같이 굳이 27일 새벽까지 버텼을 이유가 없고 후술하듯이 대구까지 갔다가 굳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도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런승만이라고 비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런승만? 아니 당연히 런승만이라야 되죠. 대통령은 최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 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피신 안 하고 죽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런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한강 다리가 끊어졌을 때 그 다리 위에 있던 사람이 뭐 수백 명이 죽었다. 이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당시 다리 위에는 민간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민간인 수백 명이 죽었다는 기존의 설 또한 근거가 빈약하다. 기존의 그런 자료들 이런 것들도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다리를 건넜던 경찰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신생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협박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이승만 임기 때 자주 벌어졌다. 오늘날 북한이 종종 쓰는 이 벼랑 끝 전술은 사실 이승만이 원조였던 셈.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승만이 백과 CIA 관할인 저도로 다가와서 쐈다고 주장했으나 이승만은 미국 측이 본인인 걸 알고도 쐈다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고. 이게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박정희가 이승만을 하와이에서 귀국하는데 다 이제 거부했거든요. 그 거부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김종필 아시죠? 돌아가신 김종필이가 뭐라고 회고록에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 김종필 씨가 이렇게 회고록에 썼다 그래요.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이 원한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귀국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귀국 의사를 수용하려고 했으나, 귀국시키려고 했으나, 그의 주치의가, 이승만을 담당하는 그 주치의가 비행기 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고 만류하여 어쩔 수 없이 귀국을 거절해야 했고, 이승만도 귀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 죽을 수가 있다. 이 주치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을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박정희가 이승만하고 워카 심정이 있어서, 뭐, 그렇게 귀국을 안 시킨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귀국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이승만의 주치의가 그렇게 이승만이 비행기만 타면 죽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귀국을 못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 김종필 씨가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용희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 본인이 국내에 있으면 시끄러워질 거라서 잠시 출국 한다는 식으로 말했었다 한다. 그렇잖아요. 이승만이가 여기 있으면은 다음에 그뭐 장면이나 윤부선 정권이 들어서면은 반드시 이승만을 단죄하려고 할 거다. 감옥 이승만이를 반드시 감옥에 보내려든지 할 거다. 그래서 이제 피신하는 거다. 이승만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이를 두고 이범석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전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막상 하야한 상황에서 아이젠하워가 방한할 때 국내에 있으면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만난 문제로 곤란을 겪을 것 같아서 미리 미국이 손을 써는 그렇게 해석했다.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박정희 정권이 의도적으로 이승만을 귀국시키지 않았다. 이승만이가 그렇게 고향 땅을 밟고 싶어서 귀국하고 싶어서 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막았다. 이거는 오해다 거죠. 여기 김종필 회고록에 나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이를 귀국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귀국시키려고 했는데 이승만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가 극력파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는 비행기를 타면 죽는다. 그래서 귀국을 못 시켰다는 겁니다. 이 김종필 회고록에 그 적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49분을 경과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승만이는 완전히 끝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승만이가 뭐 독재 정치를 했니? 어쨌니? 비난하는 건 좋다 이거다. 그러나 비난다운 비난을 해라 이런 걸 말하고 싶고 아끼는 내가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봐라. 대한민국은 오늘날 자유민주 국가로서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북한은 정반대로 굶어 죽고 폐쇄된 국가다. 인권이 없는 인권이 유린되는 국가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는 중학교 중퇴자여 마적질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이랬던 놈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은 하버드, 브린스턴,
워싱턴 대학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우리나라 고종임금 시절에 그렇게 학문을 했던 복이 드문 사람이었다. 거기다가 이승만은 우리나라 이성계의 18대 손이었다. 조선 왕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생각해 보시오. 이런 모든 것을 북한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라 이거야. 그러면 이승만이가 잘못했다고 비난했다가도 야 북한과 비교해 보면 이승만이 같은 인물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고 정말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승만에 대한 그거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음에는 말이죠. 다음에는 이 이승만의 부인 프란체스카를 하도록 하고 프란체스카는 오래 갈 게 없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프란체스카는 이제 잠깐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이 언론 중에서 조중동이잖아요. 조중동이 메이저 언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으뜸의 그 언론이다 그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중동. 조선일보 창간, 조선일보를 창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방, 무슨 건데 내가 하여튼 그 지금 이승만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떠오르질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조선일보를 창간한 방, 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